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한 2차선으로 접해 있는 총 토지 면적 250평이 되겠습니다. 250평 하면 여러분 크지도 그리고 아주 작지도 않은 그런 토지죠. 이 토지는 그 1층 41평으로 건축 허가가 이미 2022년 2월 24일 날 완료가 된 토지인데요. 이제 건축만 하시면 됩니다. 설악산 하면 이제 서울 KTX 그리고 강릉에서 KTX에서 교통망이 아주 좋아졌죠. 자, 설악산과 양양 속초를 잇는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바로 우측에 접해 있고요. 전기시설, 상수도 시설이 모두 완료되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제가 가보니까 공기가 아주 프레시하고 좋았는데요. 유명한 설악산으로부터의 맑은 그런 공기들이 이렇게 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인데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도로하고 약간 산이 이미 도로 구기지인데요. 도로 점유 허가가 모두 끝났고 건축 허가가 완료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1층 41평이니까요. 크죠? 사실 여기는 생산녹지 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100%이기 때문에 이 건축 설계 내용은 언제든지 설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맞은편 보기 속초 바닷가라 했죠?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7분 거리고요. 바로 좌측 소나무 단지 아파트 단지 2000세대 올 예정 지역은 걸어서 5분이면 갈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모든 입지를 만족해가고 있죠. 뻥 뚫린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요. 앞으로 속초 KTX역 예정지인 노학동까지도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양호한 부동산입니다. 바로 좌측 소나무 단지가 약 2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지로 되어 있죠. 속초까지도 시내까지도 7분 거리고 바닷가도 7분인 부동산 입지 조건이 매우 양호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토지 지적도 주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 좌측에는 2000세대 아파트 예정지죠. 걸어서 5분 플러스 마이너스. 1층 41평 건축 허가가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건축만 하시면 됩니다. 건축 설계는요, 언제든지 설계 변경이 가능한데요. 더 늘리거나 또 줄이거나 뭐 이런 건 얼마든지 할수 있죠. 여기 여러분들 혹시 설계가 좀 궁금하실까봐 설계 도면을 좀 시켰습니다. 1층 41평 건축 허가가 완료된 도면인데요. 2022년 2월 24일 속초시청으로부터 허가를 완료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초는요, 서울에서 KTX가 속초 노학동까지 이제 KTX 여기 생기죠. 강릉 동해안을 거쳐 들어옵니다. 아주 입지적으로 좋은데요. 노학동까지 승용차로 10분 거리. 좌측에 있는 아파트 2000세대 설계 예정지까지도 여기서 걸어서 5분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요. 그리고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망이 좋죠. 건축 허가도 완료되어 있으니까 바로 건축만 하시면 되는데요. 얼마든지 건축 설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위치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생산녹지 지역 250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